취지죽하고 노추정오로다. 주어는 뭘까요? 바람이지요. 바람은 연못가에 있는 대나무에 불고. 멋진 풍경이 그려지죠? 네. 노추정오로다. 이슬은 정원에 있는 오동나무에 떨어지더라. 참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앵출춘산하고 안하추수로다. 꾀꼬리 앵자지요. 꾀꼬리는 봄산으로 나오고 기러기는 가을 물로 내려앉는구나. 이럴 때 하자는 아래 하자가 아니라 내릴 하, 내려올 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당계 전거하고 가위 후경하라. 마땅히, 예, 부사를 맨 먼저 해석하지요. 마땅히 앞에 간 수레를 경계하고 가히 뒤에 오는 거울이 되도록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선배들의 훌륭한 업적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마땅히 앞에 간 수레를 경계 삼아서 하고 가히 뒤에 오는 사람들의 거울이 되도록 하라. 그런 구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풍취지죽하고 노추정오로다. 앵출춘산이요 안하추수로다. 당계전거하고 가위후경하라. 마땅히 전거를 경계삼고 가히 뒤에 거울이 되도록 하라.